우리 친구들이 잘해줘서 우리 일본 환자들이 많이 와요. 많이 오고,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, 실제로 저도 치료해주니까 좋고, 그냥 일반적인 치과는 가서 사진만 찍고 가는 데 많잖아요. 치료 안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해주니까 되게 나도 편하고, 또 우리 벌써 돈 벌고 있다던데. 또 치료 受けて一番良かったのは何ですか？普通に笑えるようになったことが一番いいかなって思います。それで逆に一番嫌な思いは？この病院で 正直に うん、ちょっとだけ痛かった。言って。痛かった。我慢できる痛痛みさ。があるので、多分できた。次、一番良はい。かったのは？ああ、それはめっちゃいい답だ。제가 원래 어리광이랑 엄살이 되게 심한 편이거든요. 조금만 아파도 되게 소리 지르고 안 받겠다고 그런 조금 어려운 성격인데 제가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선생님께서 헤드셋을 껴주세요. 그리고 노래를 틀어주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약간 그런 통증도 다 까먹게 되고 2주일에 한 번에 왔었는데 올 때마다 약간 제 치열이 달라지는 게 저도 느껴지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고, 자기 얼굴에 맞는 그런 치열들을 찾아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했고, 제가 요새 바빠서 많이 못 왔지만 다시 스케줄을 다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굿, 단호박이 최고. 이건 아좀 힘들었다 이거. 힘들었다. 저는 우선 이제 설측 교정을 했기 때문에. 설치 교정 너무 좋아요. 왜냐면 밖에서 안 보이니까, 저희 아이돌이니까, 그런 직업으로서는 진짜 너무 최고였지만, 또 제가 너무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, 저희 아이돌이니까. 많이 약간 딱딱한 걸 많이 못 먹었지만, 그래도 그거 덕분에 다이어트가 돼서 너무 좋았어요. 친구 다이기에서 두 사람 할 얘기 없는데. 굿, 단호박이 최고.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는 저도 밖으로 교정을 했었는데, 그때 이제 교정이 좀덜 됐던 부분들, 그리고 이제 제가 치료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이제 많이 치료받고 했는데, 진짜로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진짜 잘한다라고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. 네, 실제로 이거는 진짜 실제로 교정을 한 얘기. 물론 이제 설측 교정이라서 발음이 새는 게 있긴 한데, 그래도 들어가는 게 약간 주변에서도 사람들 많이 보인다고 하고, 그리고 저는 치료받는 부분도 되게 안 아프고, 진짜 마취 같은 것도 너무 딱잘 돼서 진짜 만족합니다. 안 좋은 거야? 불편한 거? 저는 근데 교정밖에 불편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, 진짜. 아무래도, 네, 장치가 이제 밖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, 뭐 안에 스프링을 단다든지 약간 그런 게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거에도, 네,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방송에서. 맞아요. 너무 잘 껴요. 약간 그런 거 빼고는 솔직히 진짜 없었던 것 같아요. 만족합니다. 일단은 저는 단호박이 오고 난 후에 더 예뻐졌습니다. 나는 전체적으로 봐주셔서 뭔가 맞아. 치아를 자기 얼굴에 맞게끔 좀 이게 뭔가 이상한데 말이 되게 잘해주시고 웃는 얼굴이 좀더 예뻐졌다. 그래서 되게 만족 중이고 진짜 환히 웃는 제 모습이 만족스럽습니다. 정말. 그리고 되게 간호사분들이나 되게 옆에서 달래주시고 그래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. 저는 이제 수술하러 가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단호박이 좋고요. 감사하고요. 화이팅! 이걸로 끝이었는데. 고생했어요. 오늘 알아서 잘 편집해볼게요.